자, 여기는 완전 그냥 시골 마을인데, 이 시골 마을 안에 굉장히 분위기 좋은 또 고깃집이 있습니다. 우리 와이프가 인스타에서 한번 찾아본 데인데, 네. 자. 여기가 주변이 그냥 다 민가, 시골 민가인데, 여기 딱 이렇게 고깃집이 있습니다. 아, 여기는 바깥에서 이렇게 또 구워 먹을 수 있게. 접종 완료자입니다. 이렇게 안에, 자, 약간 포장마차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오. 가격이 괜찮아요. 네. 한우 암소로 하는데 비싸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이야, 우와, 대박이다. 와, 여러분, 여기 우리 저 각시가 찾은 거 되거든요. 와, 자, 특수 부위 모두 2인분, 네, 1인분 33,000원씩 해서, 네. 이렇게. 자, 이렇게 주신데, 66,000원. 한우, 암소로 해가지고. 아. 자, 지금 테이블에다가 술을 여기다 세팅을 미리 넣어놔요. 자, 여러분, 여기 사장님이 서비스로, 와, 이거 좀 엄청 귀한 막걸리, 해창 막걸리. 그런데 여기서 이제 따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, 야, 이거 저한테 한 잔 서비스로. 자, 공장 출고가가 11만원짜리, 예, 막걸리인데, 아우, 감사합니다. 그래도, 아우, 예, 사장님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찾아주셔서. 아유, 고맙습니다. 야. 자, 먼저 아까 사장님이 주신 요 막걸리, 천여백, 한 잔. 사서. 아, 좀 진하네. 네. 저녁. 아니, 이게 이제 시중에는 이제 판매가 안 되는 거고, 사장님이 이제 뭐 다른 단골분들이나 귀한분 오셨을 때 이렇게 서비스로 주신다는 건데, 22만원에 이제 판매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, 사실 저는 맛은 좋지만, 그 금액으로 사실 이제 못 먹을 것 같아요. 전 역시 소주 맥주가 제 타입인 것 같아요. 자. 여기 지금 포에 소주라고, 여기 잎새주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나온 술인데, 요게 있으니까 오늘 요거를 한번 좀 먹어보겠습니다. 이 옆쪽이 지금 논인데요. 눈 오면 진짜 대박이겠다. 여기, 오연, 여기 앞이 펑 트여 있어요. 논으로. 네, 눈 오면 진짜, 와, 저 온 세상이 다 하얀, 네, 그 풍경을 좀 보면서 이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자, 먼저 이렇게 핏기 있게, 네. 핏기 있게 살짝 익은 요 고기를, 네. 자, 쏴서. 아, 소금만 살짝 찍어서. 야, 좀 가쪽 불로 살짝 은은하게 막 구우니까, 아, 기가 막히네. 천천히 은은하게 익으면서, 입에서 육즙 막 씹을수록 터지는 게, 아, 좋습니다. 아, 참, 요즘 이렇게 좀 밖에서 촬영을 하면 사장님들이 이렇게 서비스를 좀 잘 주셔가지고 참, 좀 민망해요. 아, 참. 그래, 제가 이 전라남도권에서 그래도 좀, 아, 이쁨을 좀 많이 받는 그런 유튜버인 것 같네요. 네.
앞으로 좀 전국적으로 이쁜 점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올해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또 서비스로. 고기장. 와. 와. 바로 자동으로 소주 한잔 들어가는데 아까 막걸리 거기 따랐던 거. 응. 안 비우고. 와. 와, 죽여 주네.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, 왜 혼자 맨날 처먹냐? 왜 각질 안 주냐? 하시는 분들, 예, 줍니다. 혼자 안 먹습니다, 절대. 예, 우리 저 와이프랑 잘 같이 나눠 먹습니다. 이제 술은 이제 저만 먹고요. 예. 이 지리적인 것도 되게 여기가 좀 메리트가 좀 있는 것 같지 않아요? 그러니까, 바로 시골 마을, 그 바로 앞에 예, 고깃집이 있어요. 야, 기가 막히다. 고기 상태 괜찮지? 좋지? 아, 혹시 보시면은 제가 고기 자체가 좀 괜찮아요. 그래서 가격 자체가 소고기 자체가 이렇게 좀 훌륭하지 않은 거 아닌가. 근데 좀 먹어보니까 고기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1+1++ 2뿔 뭐 1등급 이쪽 아니면은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 예, 근데 가격이 굉장히 좀 괜찮아요. 여기는 한번 해남 근처 오시면 방문해 보시면 굉장히 뭐 좋을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지금 간이 나왔는데요. 예,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데 먼저 팩트로 말씀드리자면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많이 드시면 안 되고 드시는 분들은 신선한 걸로 해서 예, 좀 간단히 뭐 즐길 수 있는 정도로만 해가지고 좀 드시는 걸 좀 추천합니다. 그리고 불판을 주시는데 이게 뭐냐면 좀 굽다가 스테이크처럼 살짝 구워드기 좀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로 스테이크처럼 싹 구워서 잘 찾은 것 같아. 진짜 여보 잘 찾았어요. 이제 수익 나오면 내 거 비빔 해야 될 거. 당연하죠. 수익 나오면 여보 다 줄게. 여기 자기가 찾았다고 수익 나온 걸 본인이 가져가야겠대요. 그리고 뭐 쿨하게 우린 또 이런 거 주지 또. 아유 지금 술 먹게 해주는 게 어디예요. 예. 술 먹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. 야 그런 의미에서 한 잔 쏴서. 생고기. 그냥. 자, 이거는 살짝 저 불판 위에 구운 거. 아우, 스테이크처럼 잘 구워졌습니다. 진짜, 소금만 진짜 살짝 찍어 먹어도 최고다. 이거 양념장 맛있는데? 야, 미쳤다. 맛있지? 진짜 맛있어. 와. 김치는 예, 의심의 여지 없이 무조건 딱밥 무조건 이렇게 해남 배추에다가 아. 차돌 쪽인 것 같은데. 자, 꼬지. 예, 마늘을 좀 탔는데, 예, 탄 부위 좀 벗겨놨어요. 쏴서. 야, 고추 매운 게 딱 같이 들어가니까. 아, 여러분, 제가 방금 이거 한 번에 먹은 거, 혹시나 따라하지 마세요. 이 고추 끝이 날카로워요. 그래서 입을 찔릴 수 있어요.
보시는 것만 만족하시고 따라하지 마세요. 뭐 찔릴 수 있으니까. 자, 저는 이 마블링이 없는 이런 것도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. 아, 근데 여보 오늘 옷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상태도 그렇고 진짜 오늘 엄청 괜찮은 것 같아. 이게 좀 이쁜 것 같은데 여보? 장난 아닌데? 술 그만 먹게 할까 봐 그런 거 아니야? 네,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맥주 하나만 더 까도 괜찮을까요? 허락 받았습니다. 자, 우리 총각 사장님들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죠? 여러분들 결혼하면 저랑 똑같아요. 네. 술 먹을 수 있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. 네. 지금 딱 요 상태. 핏물 싹 올라오고 요 상태. 이 상태가 지금 딱 먹기 좋을 때예요, 이거. 쏴. 아. 귀하게 따는 맥주 한 병 추가니까 사라지는 맛을 먹어, 천천히. 아. 근데 여기는 절대 욕 안 먹겠다. 추천할 거 사람들 와서 먹어봐도 여기는 욕 안 먹는다. 경치도 그러고 네. 가격도 괜찮아. 뭐 하나 깔 게 없습니다. 아. 맛도 맛이지만 와, 여기 서비스도 그렇고 굉장히 친절하십니다. 사장님도 그렇고 여기는 진짜 욕먹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도 꼭 진짜 해남 이쪽 땅끝 쪽이나 놀러 오셔가지고 뭐 회나 이런 거 드시다가 이제 고기 땡기실 때는 무조건 이 집입니다. 강력 추천. 와, 이 소고기 마치는 해남 배추 김치에다가. 이런 게 바로 오사 아닐까요? 소고기를 김치랑 먹는다는 거? 좋아서. 아. 와우. 아, 여러분들, 고기와 이제 음주는 충분히 즐겼고, 또 간단히 또 식사를 또 하면서 또 마무리를 또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? 여기가 다 좋습니다. 맛도 좋고, 배경도 좋고, 풍경도 좋고, 주변이 또 한적한 그런 어떤 분위기까지 다 좋은데,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. 이 주변에 무슨 숙소나 이런 게 없어요. 좀, 가장 가까운 데가 두륜산 쪽, 여기, 대흥사 있는 쪽, 두륜산 쪽 그쪽 펜션들, 거기가 가장 가까운 숙소거든요. 혹시나 술 드시는 분들끼리 갖고 오시게 되면은 물론 대리 운전을 좀 이용하셔가지고 근처 숙소로 가시면 되긴 하지만 숙소는 조금 좀 맛있습니다. 네.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해남 쪽 숙소를 드시거나 아니면 근처에 1박 숙소를 뭐 잡지 않은 분들한테는 좀 멀리서 오시면은 조금 술 드시고 이제 운전이나 이런 건 조금 좀 아쉬울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여보 우리 저 근처에 자고 갈까? 표작 부리지 마. 아, 역시 냉면. 어우. 내 건? 아니, 지는 두둥지도 먹으면서 나한테 뭔, 난 오늘 먹지도 않았는데 뭔. 아. 와, 이거 맛있다, 이거. 알지? 와, 대박이다. 그러니까 이거 대박이다. 아까부터 먹으라니까
아 지금 여러분들 찍다가 배터리가 지금 좀 준비한 카메라가 끝나가지고 촬영이 좀 어떻게 좀 급하게 좀 끊겼어요. 근데 어차피 먹을 거 이제 거의 다 먹었고 저희 또 와이프가 좀 고생하겠지만은 와이프가 운전하는 차 안전하게 타고 집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 진짜 여러분들 오늘 혹시나 해남이나 이쪽 오시면은 여기 강력 추천. 아 여기 진짜 시간 되시면 혹시나 근처 오시게 되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거 진짜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. 여러분 바이바이. 아 이거는 이제 다른 손님들한테 주신 서비스 같은데 요거는 나갈 때 마시멜로우.